배수가 안 되는 땅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은 아마 소중식물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밭에 심는 작물은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채소도 그렇지만 과수를 배수가 나쁜 곳에 심으면 크게 후회합니다. 별 생각 없이 과수 심었다가 막상 나무가 크고 과일이 열릴 때쯤 되어 문제를 발견하니 수년간 애써 키워온 것 도로암이 타불이 됩니다. 왜 배수가 잘 되어야 하는지는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흙에 물이 오랫동안 가득 차 있으면 모두가 아다시피 뿌리가 상해집니다. 하얗던 뿌리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죠. 아마 지난 여름에 모두가 겪은 일일 것입니다. 오랜 장마로 인해 적게는 소확량이 떨어지고 많게는 고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떤 과수나 채소는 잎이 다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 속에 잠겨 있으면서도 물조차 흡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낮에는 광합성을 하지만 밤낮 주야로는 호흡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이 호흡은 잎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도 일어납니다. 사토이든 양토이든 식토이든 또 과수이든 채소이든 작물이 자라기에 가장 알맞은 상태는 전체 부피를 1로 하였을 때 흙알갱이 2분의 1, 물 4분의 1, 공기 4분의 1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상태가 되려면 흙은 땋알 구조를 이루어야 하고 흙이 땋알 구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폐하 6, 7 정도의 토양이 되어야 하고 유기물이 풍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석회, 즉 칼슘은 흙을 뭉치게 합니다. 그렇다고 땋알 구조 만든다고 지나치게 뿌리면 그게 바로 시멘트나 석고 도배할 수도 있습니다. 시멘트와 석고 원료가 바로 석회라는 건다 아는 사실입니다. 퇴비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미생물의 분비물은 흙을 뭉치게 하여 땋알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흙, 물, 공기의 상태가 1대 0.5, 0.5 비입니다. 작물에 따라 물이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한 차이는 있고, 또 작물이 심어졌을 때부터 수확 때까지 수분이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한 시기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이런 상태가 재배기간 동안 계속되면 좋겠지만, 비가 오랫동안 내리거나 관수를 흠뻑 젖도록 한 후는 아래 그림처럼 빈 공국 없이 물로만 가득 찰 것입니다. 잠깐 동안이 몰려도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뿌리는 제 기능을 못하고 심하면 괴사하고 말 것입니다. 흙 알갱이 사이에 가득 차 있던 물이 중력에 의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중력에 빠져나간 물을 우리는 중력수라고 합니다. 점차 중력수가 빠져나감에 따라 빈 공간이 생기고 그 자리는 공기, 즉 산소가 자리 잡아 호기성 미생물과 뿌리가 숨쉬는 이상적인 상태가 당분간 계속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는 뿌리는 숨을 쉬면서 토양 공극에 스며 있는 물을 흡수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무기 양분도 같이 흡수하겠죠. 토양 공극 사이에 있으면서 뿌리가 흡수하는 물을 모관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밭마다 다를 것입니다. 토성에 따라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모래가 많을수록 빠르게 중력수가 빠져나가겠지만, 그러나 진흙, 즉 점토가 많을수록 공국이 없는 상태가 오래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길수록 뿌리는 활력을 잃게 되고 물속에서 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배수가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모래가 많은 사토일수록 이때는 유리하지만 모관수는 자꾸 줄어들어 식물이 흡수할 물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위저점 상태에 진입하는 거죠. 위저점이란 식물이 토양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양보다 증산량이 더 많을 경우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라 죽는다는 거죠. 잎이 축 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금방 급수를 하면 생기를 되찾을 때를 초기 위조 상태라고 하고, 세상에 좋은 물은 있는 데를 갖다 부어도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영구 위조점이라고 합니다. 영구 위조점을 지나 식물은 모두 고사하고 그래도 강우가 없으면 어떤 상태인가 알아봅시다.
아래 그림처럼 모감수는 모두 사라지고 흙에 붙어있는 물만 남았습니다. 이걸 흡착수라고 합니다. 별을 수매할 때 햇빛에 바싹 건조하여 수매응하는데 그때 수분 상태가 15% 내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벼 수분 상태를 알면 건조 상태인 흙의 흡착수를 이해할 것입니다. 아무리 건조 상태의 흙이라도 다소의 수분이 있는데 이걸 흡착수라고 하죠. 이야기를 종합하면 작물이 자라기 최소한을 받던 수분 상태는 흙 알갱이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어 뿌리가 숨을 쉬고 또 모감수가 있어 뿌리가 흡수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흙과 물, 공기 비율이 1대 0.5대0.5 상태가 가장 최적의 상태라고 하는데 항상 유지하기는 어려워도 뿌리가 숨 쉬는 공급은 있어야 하고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모감수가 있는 상태는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네바트 토양 상태는 참흙, 즉 양토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퇴비를 넣거나 또 암거를 묻거나 고랑을 파거나 아니면 두둑을 만들어 해결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멀칭으로 지나친 강우도 피하고 보습을 유지시키기도 합니다. 양분 공급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배수와 보습을 위한 것이라면 사토일수록 탄질률이 낮은 퇴비를 식토일수록 탄질률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퇴비는 양분 공급 외에도 많은 쓰임새가 있습니다. 퇴비 유기물은 공기를 머금어 뿌리가 숨을 쉬는데도 도움을 주고 또 수분도 머금고 있으니 수분 함유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중력수 없는 상태, 즉 배수도 잘 되고 모관수가 있는 상태, 즉 보습도 잘 되는 밭을 만들어야 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배수와 보습을 과학적으로 따져본 것이고, 이건 모르는 옛날 농부도 경험을 통해서 배수와 보습이 모두 이루어지는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부언하면, 배수를 위해 이랑을 만드는데, 이 이랑 높이, 우리 밭 토성에 따라 그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모래가 많은 땅은 낮게, 점토가 많은 땅은 도둑을 더 높여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또한 가지, 우리가 온도 관리를 위해 온도계를 이용해 온도를 수치로 나타내듯이 토양의 수분 관리를 위해 토양의 수분 상태를 수치로 표시합니다. 뭐든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정확하고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토양 수분을 수치로 나타내는 계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도도 섭씨와 화씨 수치가 있듯이 토양 수분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도 pF 계수가 있고 또 킬로파스칼 같은 몇 가지 계수가 있는 줄 압니다. 재는 방법과 해석 방법에 따른 차이겠죠. 이 영상에서 pF 계수를 간단히 쉽게 설명드리면 토양의 수분이 들어갈 여지를 나타내는 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pF 계수가 클수록 토양이 건조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 로그 함수를 쓰기 때문에 0과 1 사이보다 0과 2 사이는 2배가 아니라 10배, 0과 3 사이는 100배를 뜻합니다. 이건 토양의 pH 수치 관계와 같은 이치입니다. pH 6에서 pH 5 사이보다 pH 4 사이가 2배가 아니라 10배 차이라는 점과 같습니다. 제 영상 산성 토양 개량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만 pH 5의 토양을 pH 6으로 만들 때 생석회가 6포가 들어간다면 pH 4의 토양을 pH 6으로 만들려면 12포가 아니라 60포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토양 수분치를 나타내는 pF 계수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사도 점차 노지 재배에서 하우스 시설 재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채소는 물론 과수까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온도 제어와 수분 제어를 위해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거기를 넘어 빛 조절이나 공기 제어, 양분 조절도 수치로 재고 또 제어하는 스마트 농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온도를 재고 온도를 이해해야 자동으로 조절하듯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듯이 토양 수분을 재고 그 수치를 이해해야 급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몇천 원짜리 수분 측정기로 과습, 적정, 건조 정도를 파악하는 손으로 만졌어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수분 측정이 아니고 토양 수분 측정기를 상시 꽂아두어 수분이 부족하면 필요한 만큼 자동으로 급수하는 것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텃밭 농부도 아는 이런 것은 어쩌면 그런 맛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작물 재배는 비료도 중요하고 농약 살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기초 기본이 되는 물, 공기, 햇빛, 바로 식물의 생장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